유아. 3월 30일 날 이제 봄이 불고 있는 K리그에 좀 불청객이 한 명 나타난 것 같아. 맞아. 이제 K리그 입장에서는 불청객인데 3월 30일 날 16시에 경남과 대구 FC 경기에서 그러니까 창원 축구센터지 이제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선거 유세를 했어.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거 유세를 왜 했냐면은 이제 4월 3일 날 창원 선산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. 그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시작했어. 근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아, 저 한마디만 할게요. 진짜. 와, 아니 봐봐. 경남이 작년 시즌에 김종부 매직으로 인해서 핫한 팀이 됐잖아. 그치. 아챔도 나가게 됐고. 그치. 근데 거기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온 거잖아. 그렇죠. 어쨌든 이제 제재는 경남한테 들어갈 테니까. 그리고 이게 또 2대1로 경남이 또 이긴 경기란 말이야. 그치, 경남이 좀 또 좋았지. 또 후반에 추가 시간에 어? 돌아온 베테랑 스트라이커 백이종이 어? 교체로 이제 백이종이 들어갔는데 두 골을 넣었어. 이 선수 혼자. 근데 이런 선수들에게 조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찬물이 끼얹는 상황이 온 거지. 그렇지. 이제 경남 FC 구단의 이제 활약이나 이런 거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. 그치.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선거 유세로 인해서 초점이 거기로 쏠려 가지고 그게 묻혔다는 거지. 저 근데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은 그거야. 자유한국당은 이제 공직선거법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선거 유세가 가능하다야.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그렇지. 명시가 돼 있어. 이거를 이제 축구 경기장에 비교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살짝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축구장은 입장료를 지불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오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는 아닌 것 같고. 자, 근데 공직선거법과 상반되는 것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경영기획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서 경기장 내 금지사항에 보면은 정당명, 후보명, 기호, 번호 등이 노출이 불가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. 그러니까 이는 즉 이제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다. 이거와 따르는 거지. 어, 그치. 이거와 동일시 되는 내용인데 이거에 따르면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위반했어. 위반했지. 이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은 이를 위반하면은 누가 받아? 그 제재를 경남 FC가 즉 구단이 받게 돼 있어. 그럼. 그러니까 당연히 경남 FC는 그거를 막 인지하고 있었고 분명히 제재하라고 했어. 그렇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밀고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또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. 그렇지. 이거에 대한 일화 맞지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재를 했는데 옷을 벗는 척하다가 다시 입었다는 것도 있고. 그랬다는 기사가 있더라고. 그렇지. 그리고 뭐 30분 전부터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경호원이 말렸는데도 아 그런 법이 어딨냐. 그런 규정이 어딨냐. 막무가내로 들어온 거니까. 그렇지. 참. 또 이게 제재금 2천만 원이라는 징계를 받았잖아. 근데 이게 그나마 2천만 원 정도여도 솔직히 시민구단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고 이거를 경남 FC는 어쨌든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했고 안 된다. 그치. 근데 경남에게만 왜 제재금이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은 사과만 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. 아무 징계도 없이. 그치. 이제 금전적 손해는 경남 FC가 봤는데 잘못 또 경남 FC가 했냐. 그치. 그렇게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거겠지. 문제지. 이제 비슷한 사례라고 해야 되나? 이제 정의당도 농구장에서 선거 유세 논란이 있었더라고. 공교롭게도 요즘이야 그게 또. 그치. 좀 봤는데 이제 지난달 2일 여영국 후보가 창원 LG 농구장에서 여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했대.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자유한국당 선거 유세에 비해 이슈가 그렇게 이슈화가 되진 않았어. 그 차이점이 뭐라 생각해? 일단 정의당 측에서는 이제 뭐 그냥 경기 중에 뭐 유세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띠만 씌우고 있다가 이제 사진 찍고 다시 벗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정의당 색깔이 노란색 머리띠도 아니고 그치. 이제 아예 기호랑 그 후보의 명까지 들어간 머리띠였잖아. 그치. 그러면 거의 이것도 솔직히 선거 유세라고 어쨌든 노출을 해준 장소였고 이게 사진이 찍힌 거니까. 그치.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슈가 안 되는지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. 또 이거에서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근데 선거운동 전이야. 기간 전이야. 아 선거 전? 하지만 이미 여후보가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됐어. 등록해가지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지도 않고
그리고 또 유료로 입장하는 장소 아까 똑같이 축구장과 똑같은 맥락이지. 농구장 또한 이제 입장료를 지불하고 유료로 그치. 입장하는 장소인데 과연 이게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냐? 그치. 그러니까 이, 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또 선거법과 안 맞는 거지. 오늘은 자유한국당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 이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위배가 됐다 해서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정치인분들이 평소에도 좀 K리그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난 싶어.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한국당 분들도 그렇고 평소에 어 뭐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었으면은 이제 국민들도 아 이 정치인들은 뭐 원래 좋아했으니까 직관 오면서 뭐 너그럽게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알릴 수 있지 홍보할 수 있지 자기 PR 할 수 있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이제 좀 정치인분들이 좀 더 이제 K리그나 뭐 다른 스포츠 활동 스포츠나. 농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치? 또 스포츠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이라든지 그럼.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은 더욱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국민들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치? 생각되네.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병기 코멘트의 유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